안녕하세요, 다람쥐입니다. 반가워요, 반가워요, 반가워요. 여러분, 머랭쿠키 좋아하시나요? 그 머랭쿠키가 왜 계란 흰자만 분리를 해서 막 휘핑을 해가지고 만드는 쿠키잖아요?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, 이 풀을 계란 흰자처럼 막 휘핑을 하면 어떻게 될지, 어떤 슬라임이 나올지. 과연,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뭔가 부들부들한 슬라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.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, 오늘 다람쥐의 실험실, 이 풀을 이 휘핑기계로 마구마구 한번 저어보려고 합니다. 어떤 슬라임 나올지 한번 해볼까요? 자, 먼저 풀! 오늘은 말랑말랑 요 슬라임 풀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요. 협찬 아니고요.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.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요 정도 보이시나요? 어느 정도인지? 한 요만큼 찼어요. 한 요만큼? 휘핑을 해보겠습니다. 긴장돼. 진짜 계란 흰자처럼 이 풀도 그렇게 될지 한번 해볼게요. 갑니다! 뭐야, 왜 안 돼? 아, 이 종아가 망쳤구나. 아, 콘센트를 안 꽂았네? 잠시만요. 자, 갑니다! 아, 잠깐. 썸네일 각 잡고 가야지. 이렇게, 이렇게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. 이거야. 여러분, 이거 클릭 좀 해주세요. 꿀잼인데. 대쉬. 오! 오, 되는 것 같아. 오, 중간 점검. 계란 흰자에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이 나오죠? 더 계속 해볼게요. 점점 꾸덕꾸덕해지고 있어요. 가자! 오, 대박! 와! 살아있네! 안돼! 옷에 다 튀었어! 좀만 더! 좋았어. 이거 보세요. 이게 뭐 생크림이지 뭐 이거는. 빵에 발라먹어도 되겠는데?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. Only 풀. Only 글루. Only 글루만 넣어가지고 이렇게. 요. 야, 이거 대박인데? 와, 엄청 양도 엄청 많아졌죠? 아까 보세요. 아까 한 요만큼? 이거 뭐 쉐이빙폼 넣어서 하품발 만들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도 해봐야겠다. 죽어! 액티스! 자,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한번 볼게요. 이 정도? 벌써 슬라임 되는 것 같죠? 아, 손으로 만지고 싶다. 괜히 만졌다. 반죽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와우. 약간 느낌이 클라우드 슬라임 소리도 나는 것 같고. 글리세린을 넣어봐요. 아, 망했나? 아니야, 아니야, 다람냥, 너는 할 수 있어요. 아우, 팔 아파. 팔 아파. 물론 그냥 클리어 슬라임 이렇게 기포 많이 찼을 때 느낌이긴 한데 그것보다 좀더 결이 좀 곱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좀더 약간 이렇게 약간 샤틴의 느낌의 샤틴. 그리고 요 안에 장기포들이 엄청 많아요. 이렇게 할 때마다 요런 느낌이 있어요. 약간 뭉실뭉실 떡 같기도 하고. 보세요. 적당히 질깃하고 적당히 잘 늘어나고 적당히 부드럽고 결이 너무 예쁘고 좋았어.
네, 오늘은 풀을 휘핑 기계로, 휘핑 머신인가요? 휘핑 기계로 이렇게 막 휘저어가지고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! 꾹! 좋아요! 꾹! 눌러주세요. 안녕! 건강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사랑합니다. 뿅뿅뿅!